오늘은 그 제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에다가 뒷머리를 넣는 거예요. 아무튼간 이 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야동을 보면 됩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이입니다.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조금 살짝 꾸몄습니다. 근데 왜 꾸미고 카메라를 켰냐면 오늘 제가 친구들 그 만들려는 작품에 배우로 출연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인데 2시까지 와달라 해서 굉장히 멋있게 꾸미고 딱 연락을 했는데, 아 미안하다, 오늘 전에 촬영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딜레이 돼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. 제가 또 누굽니까? 괜찮다 했죠. 괜찮다 하고 바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게이득이죠. 게이득입니다. 고맙습니다, 촬영 취소시켜줘서. 덕분에 영상 하나 만들었네요. 아 어쨌든간 오늘 그냥 갑자기 영상 틀어서 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려 한 게 아니라, 댓글들을 보니까 영둥이 그 머리가 뭐냐, 머리 이름이 뭐냐, 파마 한 거냐, 어떻게 한 거냐, 뭐 어쨌든 그 영둥이 머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은 그 제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옛날부터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기는 했거든요. 저는 항상 머리가 짧았어요. 머리가 한 요만큼까지밖에 안 왔습니다. 항상 머리가 짧았는데 한 번쯤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서, 근데 마침 딱 대학교 오기도 했고 어느 날 그 짧은 나의 머리를 봤는데 아 진짜 너무 못생긴 거야. 아 이건 한번 머리를 길러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머리를 한번 기르게 됐어요. 2019년 한 6월쯤부터 안 잘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7, 8, 9, 10, 11, 12, 1 1월달까지 하면 한 7개월 동안 지금 머리를 안 자르고 있습니다. 근데 마침 또 요즘 유행하는 머리가 장발이더라고요. 남자 장발. 그래서 뭐 나는 유행을 탔다? 아니 유행을 탔다가 아니지, 유행을 뭐 만들었다? 어쨌든 뭐 네 그렇게 됐고요. 그리고 저는 머리를 파마하진 않았습니다. 제가 원래 파마끼가 있어서 지금 파마끼 많이 없네요. 여기 보면 그냥 거의 날아가거든요. 머리가 진짜 날아가요. 근데 이 장발이 웬만한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그냥 지금 맨투맨 아무거나 입은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, 죄송합니다. 어쨌든 개인적으로 스타일링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머리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장발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축구를 하는데 내가 슉슉 이렇게 돌아봤어. 그렇게 눈을 다 가려요. 진짜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. 뭐 그냥 집 안에서도 뭐 물을 마시려고 아 들었는데 들 때 이렇게 다 가려져. 막 눈 찌르고 뭐 이런 거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얘기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머리 내려오면 막 머리 이렇게 넘겨야 되고. 단점이라고 하기보단 또 이게 이 머리의 매력이죠.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또 멋있게. 만약 이런 게 되기 싫다 그럼 이 정도 머리가 됐을 때는 머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.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약간 젖어서 잘 묶이네요. 머리 이렇게 묶으면은 약간 사무라이. 저는 참고로 투블럭이 아닙니다 여러분. 뒷머리도 같이 기르고 있어요. 투블럭은 여기 밀고 뒷머리도 다 밀어버리는데 저는 투블럭이 아니라 그 약간 울프컷 있잖아요. 요즘 남자들 많이 하시는 거, 뒷머리 기르는 거. 그런 것처럼 저도 뒷머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머리 묶으면은 상당히 멋있어요.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섹시하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머리 이렇게 너무 꽉 묶다 보니까 막 탈모 오는 것 같아. 이렇게 가르마가 막 생기거든요. 앞머리에도 막 가르마 생기는데 좀 탈모 오는 것 같아. 아니면은 뒷머리를 묶는 게 있어요. 또 이렇게 앞머리 말고 뒷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뒤쪽을 묶어요. 뒤쪽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좀 별로거든요. 이건 좀 별론데 멋있네. 멋있는데 괜찮은데. 어쨌든 이건 그냥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매력이 있냐면 모자와 함께 결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모자 있는데요. 제 폴로 제가 아끼는 모자인데 여기에다가 뒷머리를 넣는 거예요. 뒷머리 이렇게 넣어서 앞머리 넘기고 이렇게 쓰면 아주 그냥 개간지템입니다. 진짜 개씹 간지나요. 이거는 미쳤어요. 네, 이거 하면 게임 끝나죠. 이것도 뭐 사실상 웬만한 옷, 아 그냥 내가 있는 옷들이라 그런가? 그냥 모든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 어쨌든 간 이렇게 긴 머리를 뒷머리를 이용해서 뒷긴 머리를 이용해서 네, 뒷긴 머리를 이용해서
이렇게 모자 뒤로 넣어서 좀 상당히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무튼간 이 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, 일단은 파마기가 좀 있으신 분들이어야 돼요. 아, 파마기 말고 반곱슬이신 분들이 투블럭 말고 그냥 다 기릅니다. 여기 안에도 다 길러요. 대신 저는 근데 브렛나룻을 기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만 제가 바리깡으로 밀고 있어요. 안에만 정리하고 여기만 정리하고 여기 가면서 점점 길어져요, 머리가. 그라데이션 투블럭이라 볼 수 있죠. 넘기면서 길러주면 됩니다. 근데 아, 영둥이님, 저는 머리가 너무 늦게 자라서 진짜 거지존같이 막 이도 저도 아닌 머리가 돼버렸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야동을 보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씩 야동 보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발 머리를 추천합니다. 왜냐면 잘 안 어울려도 그 기억에 남잖아. 아, 그 머리 기네? 걔 못생기긴 했는데? 개성 있더라?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죠.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분들 장발을 추천합니다. 아무튼 오늘 촬영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. 많은 분들이 제 머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고맙게도. 지금 아직도 지금 구독자가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 거에 믿기지가 않아요. 실감이 안 납니다. 저번에 홍대 갔는데 누가 알아보더라고요. 진짜 그거는 진짜 어쩌다 우연히 만난 거겠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벌써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저 보면 아는 척 해주셔도 돼요, 여러분.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. 왜냐면 관종이거든요. 아, 약간 감기 걸려서 코맹맹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? 맹맹 소리 나지 않아요? 코맹맹 소리? 영상을 정리하자면 여러분, 제가 좀 갑자기 찍어서 영상이 막 뭐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냥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냥 봐. 그냥 보라고. 네, 아무튼 여러분들 좀 정리 안 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머리 만드세요. 어쨌든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로운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게 계속 감사합니다.